천국 어떤 것입니까?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광의 나라, 기쁨의 나라, 희락의 나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이 뭘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것일까? 저지 심령의 가난이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의 완전한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죠. 우리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되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에 불과해요. 예. 나무 떨어지면 죽습니다.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무능을 인정하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낮아진 마음이 바로 심령의 가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초의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어떻게 된다고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가 하나님 되고 싶었는데 똑같이 유혹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으로 살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인생의 운명은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스스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위치가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근데 그 교만을 이제 타락한 인간을 구원시킨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가장 낮은 천한 마구간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누가 예수님 마음속에 모실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비우고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성령은 물로 말하는데 물은 낮은 대로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 자체가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요, 자기가 잘나가고 대단하고 굉장히 하면 순간 착각합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하게 되면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시되고 네 수요가 풍부할 때에 어쨌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하면서 16절에 말하기를 자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랍니다. 이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 고난의 길을 걷게 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다고 우리 마음을 낮추시게 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 일생을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어요. 40세에 궁중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자기 힘의 능력을 한번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했지만 그 힘이 구원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지요. 40년 동안 철저히 깨뜨려서 광야와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무능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신을 벗어라. 네 주권을 내게 양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나 지팡이를 던지라. 뱀이 됐어요. 또 지팡이가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애굽의 신이 뱀인데 네 주권을 내가 양도하니까 신을 벗으니까 바로 뱀이 애굽의 신이 네 손에 있다. 네가 애굽의 모든 것을 네 손에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언제예요? 신을 벗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 나는 이 율법받은 자입니다. 아론을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지팡이를 주고 이걸로 이적 행하라. 마우스가 나중에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뭐였냐면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그 결심을 출애굽기 4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 이들에게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해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생존하는지 보려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뜻이냐면 보세요. 자 40년 동안 장인 이두루의 머슴살이 주제예요.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영도자로 삼겠다. 놀라운 능력을 주었을 때에 장인 나도요 쨍하고 했던 날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나를 영도자로 삼았다니까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그런 말 하지 않고 내 형제가 잘 있는가 보러 가겠다. 그 말은 모세가 완전히 자기 마음을 비운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심령이 가난한 상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상태. 여러분 사람 딱 말을 들어보면 자기 내가 자꾸 자기를 드러낸 사람 어떤 마음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을 자랑이 다 비워진 그 상태의 모세의 모습. 그건 흉내내야 된 게 아닙니다. 그건 광야 40년 생활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선행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잘할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드러낼 것 없고 잘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저 그 중요한 그 사항을 말하지 않습니다. 입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가고 있는 그 모습 여기서 하나님 볼 때 모세는 합격 신명이 가난한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 다윗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울의 손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뿌리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안에 선이 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비우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지금도 야 네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네가 주인 되라 항상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인 되고 싶으시고 우리 왕 되고 싶으시고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하나님답게 우리가 섬긴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왜 아름답게 역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오랫동안 해도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관, 자기 가치관,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왜 그렇습니까? 그걸 못나서 그러는 거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참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셨다면 내 모든 삶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바꿔줄 수밖에 없지요. 예, 내 일생활, 내 생각, 모든 것이 어리석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바꿔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그분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모임과 내 마음을 바꾸고 비우고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마음 이 마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사람들이 때로는 열심히 그 일을 해서 야 저 사람 굉장한 믿음이 있고 능력이 같지만 사실 그것 잘 몰라요. 겉으로는. 왜 그럴까요? 사실 주님 사랑함으로 은혜로운 것이 아니고 자기 드러내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또 뭔가 습관적으로 또 참 착하고 좋은 성품 있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내면은 기쁨은 없어요. 피폐되고 지칩니다. 진리 안에서 마음 비우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과 음성 듣고 주님 때문에 기뻐서 행복해서 사는 그 기쁨으로 하는 일과 사람 의식하고 눈치 보고 그런 가운데 사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어디가 있어요?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심리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기쁨, 행복 얻게 되면 다른 것에 어떤 것에 얻고 싶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공고하고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 채우고 싶은 것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빼앗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극복한 예수다. 여기서요,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하고 잘난 그 사울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만 학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빛이 마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은혜가 나를 만날 수 있게 거꾸로 지고 부서져서 내 과거의 생과 모든 것이 부서지고 무너졌을 때 심령이 가난해지죠.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실수 잘못 넘어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요,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못 만나면요, 내가 큰 자 사울 그걸 좋아하는데요, 빛과 주님 만나고 나서 거꾸로 부서져서 내 안에 선이 없고 내 안에 능력이 없고 무능한 적자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은 바울, 작은 자. 여러분요, 작은 자라는 이름이 너무 편해야 돼요. 왜? 정말 주님 빛과 만난 사람은 나는 얼마나 무능하고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받고 거룩한 사람 되기 원하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딴 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야, 남편들이 그래, 내 아내가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좋은 면이 있는데 내 꼬라지가 아니요, 죽은 사람 만들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아서 인생을, 그런 사람은 날마다 부족,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은 마음 비우게 돼 있고, 그곳에 주님이 임하게 돼 있고요, 겸손하게 돼 있고, 그 심리에 가난한 거예요. 낮아진 게, 낮아져서 보면 다 나보다 낫거든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낫게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내 남편 얼마나 참 착하고 그래도 훌륭한데 왜 내가 이렇게 바가지를 긁었을까? 이것도 항상 나만치만에 내가 잘 살았어가 아니고, 아, 빛 가운데서 주님 만난 사람은요, 참 내가 잘못 살았어, 미안해, 죄송해. 이게 힘이 가난하니까, 낮아지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날마다 그런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 학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이겼다고, 모든 걸 버렸다는 것이, 다 버려야, 비워야 그것에 주님을 채우기 때문에 비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두 번째, 날마다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주인 뜻대로 살기 때문에 성령에 예민하게 되는데, 바울의 고백은 보라, 내가 이제 심령에 매임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랬더라. 예, 심령에 매임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 원한 게 뭘까 하고 거기에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 세상에 욕심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심령에 매이겠습니까? 무감각하고 예민한 음성도 듣지 못하고 감각이 없어요. 내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내 욕심, 내 방법을 다 버리고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음성 듣습니다.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길, 그건 뭘까요? 심령이 날마다 가난하시고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시의 왕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그가 강하다 보니까 교만했어요. 그래서 왕이 함부로 제사드렸어요. 왕이요 왕이 그런 일은 안 됩니다. 나도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하다가 그 순간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문둥병 준 것도 은혜요. 그래야 회개하지. 그래야 천국이라고 하지.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라도 낮춰야 돼요. 하나님 천국 병원 해야 되니까. 여러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컸어요. 자고하장께서 사단에 사단을 줬어요. 높아지고 교만하면 지옥 가니까. 여러분, 때로는 몸에 가시가 있고 환경에 가시가 있고 저 사람 뭔 걱정일까 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다 있는데 돈이 없고, 여러 가지 한 가지 까시 준 거, 아, 나를 낮추려고 하구나 깨달으시고, 그래서 뭘 깨달았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약한 걸 깨닫는 만큼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의 심령이 가난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비우시고,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 속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심령에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참 목회자 자질이 없었던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데 참 제가 내가 생각해도 귀가 얇아요. 어리석은 사람, 모든 사람 말을 잘 믿는다는데 지금도 귀가 얇아. 뭔가를 잘 믿어. 그래갖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고난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돈을 그 당시 엄청난 돈을 줬어요. 그 사람 또 죽어불고 그거 다 이자에 그때는 비싼 이자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제가 땅에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예수님만 꼭 붙잡았어요. 그게 살았어요. 그래서 81년도 겨울 이제 1월달입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주세요. 4짤짜리 집 사놔주세요.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저 같은 자에게 만나주셨어요. 한 2시경에 뭐 올차라 추운데도 올차라는 뭐 어쨌든 간에 졸았겠죠. 그래서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오셔가지고 빛 가운데서 음성이 나는 내 종이다. 그 말 듣고 제가 10일 금식하고 금식 끝나고 왔고요. 저는요 보호식이라고 교회에서 의자에 누워서 왜? 제 방이 없어졌어요. 부도 나갔고 경매 들어가거든. 그래서 제가 오갈 데 없어가지고 친구 전사님 찾아갔는데 갑자기 5식구가 쳐들어갔어요. 근데 얼마나 가난한 교회고 그 당시 그 정부면 혼합곡이 있는데 혼합곡을 그 차가 오더라고 국가에서. 그러면요 그 좋은 쌀 갖고 가면 2대 줘요. 그만큼 먹을 거 없어. 혼합곡 썩은 쌀. 근데요 10일 금식 끝나고 나니까 그 가난한 집 어째 또 밥맛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걸 쳐다먹고 얻어먹는데 제가 이거 반복된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그때 항상 그걸 생각을 해요. 야, 너 그런 자였어. 그런 자였어. 너 그런 자였지. 나 까불지 마.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먼저 지구병이 누가 보이겠어요? 그 사모님 눈치를 보는데요. 사모님 비유 맞추려고 어떻게 할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요, 그 마을에 그 우물, 물, 밖에서 두 개다가요, 굉장히 높아요. 교회가 산등성. 그러니까 끙끙거리고 다 답답한 물 채워주고, 이렇게 눈치 본 거예요. 그래서 밥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이상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아가지고 담양 뭐 기도원에서 있는데 그때 광고가 나왔어요. 아, 4차 집사를 본대요. 하나님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그것도 못됐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기도다가 정말 달방 하나 얻으러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됐는데 그리고 그 당시 2만 월세방 하나 들었고 혼합곡 한 말, 그것도 2분의 1 주고 예상으로 그거 놓고 6시, 5시 그거 밥을 먹고요. 얼마나 저는 감사를 느꼈어요. 그때 6개월 만에 가족이 한 방에 잠잔다는 거 아십니까? 그 기쁨 다 흩어졌다가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데 밤에 방에서 철어가죠. 근데 여러분 그때 배 안 굶고 밥을 먹고 간다는 얼마나 감사한 철화를 해도. 근데 감사한 것이 그리고 완행차 사고 내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꼭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 번도 부부싸움 한 적이 없어. 예, 항상 제가 꼬라지 잘했는데 꼬라지 내 것이야. 마음이 낮아졌어요. 많이 낮아졌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제가 코 빠져 살진 않았어요. 언제나 주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두 명 놓고 개척하면서요 막 광교에 제일 큰 교회 된다고 큰 소리 주고 했잖아요. 그게 뭘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나는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졌지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사니까 그 순간 그때 그 순간 지옥 같은 생활을 어떻게 보냈을까가 아니에요. 행복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복과 기쁨은 소유에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성경 하루에 읽었던 것이 100페이지 읽기 너무 재밌게 읽으면서 사실 안디오 교회가 그때 그럴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하고 오만할까? 지금도 순간순간 교만 오만이 나옵니다. 혈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애통해야 돼요. 내 육성 죄성이 항상 살아 움직이니까 그때로는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통회하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 삶의 원천이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날마다 그렇게 살면 사실은요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길이 열려요. 맨 가난해갖고 못되고 낮아지고 그냥 그런 그걸 하나님 원하는 건 아니에요. 기초를 다시 받고 예를 빌딩 올라가면 지하실 좀 파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잖아요. 제가 보자고 와서 여러분 모시고 설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2부 때는 39분 해갖고 3부 때는 방송 때문에 줄이고 있었지. 예.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가 참 그래요. 왜 사람들이 관계 가운데서 항상 불편할까? 내가 낮아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낮아지 못해서. 내가 섬길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어느 도시에서 러시아어 시간입니다. 진짜가 그 지하도 가다가 꽉 깨붙어요. 그래갖고 오가도 못하고 딱 붙었어요. 짐에 의해서. 그래서 교통이 오고 호루라기 부르고 근데 차가 다 막혀갖고 난리가 났는데요. 한 어린애가요. 아저씨 밖에 바람만 좀 빼세요. 밖에 바람 빼고 나니까 지나갔던 거 아닙니까? 오늘 내 마음에 바람만 좀 빼버리면 된대. 내가 조금만 낮아지면 되는데. 가정에 조금만 아래에 낮아져보세요. 좀 더 높여보세요. 회사에서 내가 조금 낮아져보세요. 30분만 먼저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해 뭐 해보세요. 아마 회사 일찍 끌 거예요. 사장님 저놈 그만 사표 내면 큰일 나 이럴 거예요. 잠깐 바까바까와 이거 있어요. 내가 조금만 낮추면 되는데. 그런데요. 그게 낮아지겠냐고요.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이 와야 되거든요. 절대 인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섬길 수 있고 발을 쓸 수 있다는 자체. 그러면서 행복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고 그것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은 다 이해타성과 계산 속으로 놀게 되는데 오른밤 때 어떻게 이빨 내밀어요. 근데요 내가 주님 은혜 받으니까 그래 그래 내가 아홉 개 잘했고 한 개 못했을 망정 매를 때리면 맞을 수 있어야죠. 그래 미안해. 맞아도 기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 행복보다 얼마나 심리 가난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 행복하냐는 거예요. 아이가 드럼을 치고 있었어요. 아빠가 묻으면 너는 드럼을 기뻐하니 주님을 기뻐하니 아빠 그 차이가 뭐예요? 야, 너 드럼을 치면서 드럼 치는 그 감각 기분에 좋아갖고 떠서 치니 아니면 드럼 치면서 주님 사랑하고 치느니 오늘 우리가 무슨 일하든지 그래요. 내 재능 능력 자랑입니까? 아니면 그걸 통해 주님 드러내고 주님 나타내고 주님 사랑하면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을 비운다면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때로는 제 자신 어떤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영성이 대단하고 인격이 대단하고 저 사람 영성의 깊이가 헤아릴 수가 없고 사랑도 많고 능력도 많고 인간미도 있고 인간성도 있고 다 좋다고 합시다. 그러면 홀딱 빠져요. 근데 누군가 사람한테 홀딱 빠져보세요. 그게 마음의 우상이 되는데요. 제가 10년 가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년 가난한 것입니까? 사람이 빠져있는데 그 뭐라 할까? 예수님을 가득 채워야 될 내 마음이 왜 사람에게 우상이 됩니까? 주님이 이럴 거야. 그 사람 네가 정말 홀딱 빠놓고 정말 아름답다. 맞다. 잘 봤다. 근데 그 사람 누가 그렇게 만들었니? 누가 변화시켰니? 성경 위대한 인물이요. 구약의 모세, 신약의 사도가 가장 크게 쓴 사람 살인자들이에요. 아브라함 두 번이나 부인 팔아먹었어요. 다윗도 가늠했어요.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고 쓰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만들어 쓰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냐? 그래도 거룩하게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느냐?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구나.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나는 복음 알아요. 보혈 피의 능력 알아요. 주님 날 사랑 알아요. 내 실수 넘어진 거 아시지만 죄가 많은 은혜가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아니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붙잡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연약함을 내가 넘어가기 때문에 나는 신에 가서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살 수가 없구나. 성령 도움하고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위고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음 비우는 것도 능력이에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자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강을 만났습니다. 근데 강을 건너려 가는데 어떤 처녀 아가씨가 아주 굉장히 당황해요. 못 건너고 있어요. 그래서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예, 도와주세요. 그래서 수도사가 처녀를 다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넜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처녀와 함께 헤어졌습니다. 근데 제자가 많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스승 수도사님이 세상에 아니 수도한다면서 처녀 아가씨를 가슴에 꼭 껴안고 강을 건너? 이게 계속 그 사람은 이제 생각에 시험이 든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요, 드디어 못 참고 묻습니다. 자, 스승님, 아니, 수도하신다면서, 아니, 어떻게 여자를 가슴에 껴안을 수 있어요? 그때 수도사가 대답이, 아, 그 여자, 난 아까 내려놓았어. 넌 아직도 안고 있니? 참 그래요. 그랬습니다. 아니, 그 아가씨를 도와주겠어 했지 깨알라겠냐고요. 근데 그 순간 나는 이미 그때 내려놨어. 이게 애워서 되는 겁니까? 예수님 가서 재우니까 그러니까 내려놨어야죠. 그 내려놨지 못하고 그걸 생각 판단한 사람 누구냐고요. 오늘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재우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의 가난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살아갈 이유도 예수, 목적도 예수, 방법도 예수,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예수. 하나님한테 그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자가 되잖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 뭘 가져야 되고 업적이 있어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일세가 대단해야 되고 그래서 무엇이 잘 돼야 되고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아니에요.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은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죄밖에 없고요.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서 나를 변화시킨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루 종일이기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내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의 존귀한 자예요. 귀한 자예요. 날마다 날마다 이것은 기도로 성령으로 은혜로 그래서 어떤 게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일제의 상을 비기를 배웠노라. 바울은 감옥에 매맞아도 감사 찬양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바울 안의 성령이 우리 성령과 다릅니까? 그분 성령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잖아요. 다윗을 변화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한 사람 그 사람의 복이 내 인생이 됩니다. 날마다 더 주님 가까이 가세요. 더 주님 사랑하세요. 천국에 누가 큰 자일까요? 이 땅에 누가 존귀한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과 기쁨이 뜨겁고 기쁘고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다면 하나님 볼 때 너무 귀하고 존귀한 자다. 세리와는 약달 토롯을 입고요. 메뚜기 석청을 먹었지만 여인 난 자에서 가장 큰 자가 됐어요. 오직 복음 예수 때문에 살았어요. 그 예수. 날마다 그분 사랑하시고 그 모시고 승리한 복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하나님.